네, 슈퍼주니어가 패션쇼를 통해서 슈퍼급 신인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네, 디자이너 나는 매번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천천히. 장광효 네. 선생님. 네, 디자이너 장광효 선생님이 네. 그 디자인한 옷으로 한껏 치장한 슈퍼주니어의 김기범, 최시원 씨. 모델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말 그런 모습을 만천하에 알렸는데요. 멋진 슈퍼주니어의 두 주니어. 구매할지 소식 후에 만나보시죠. 한 펜션 한다는 사람들만 모인다는 그곳 서울 컬렉션. 지금부터 YTN 스타가 만난 특별한 무대, 특별한 손님들을 소개합니다. 분주한 백스테이지에 열심히 분장 중인 이 남자들. 바로 12인조 그룹 슈퍼주니어의 두 꽃미남 최시원과 김기범 씨인데요. 오늘 패션 모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긴장돼 보이는 최시원 씨. 아니,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긴장돼갖고 일단 똑바로 일직선으로 걸어야 되는데 제가 흔들흔들 이렇게 비틀거리지 않을까 솔직히 그게 좀 제일 많이 걱정됩니다. 김기범 씨는 역시 곱상한 외모에 화장까지 하니까 정말 완전 여자 같기도 한데요. 의상 중에 하나가 심하더라고요. 남자 옷이래요, 근데. 정말입니까? 네, 이따가 기대해 주세요. 치마를 입습니다, 제가. 아니, 이런 치마가 있다고요?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한편 분장실 밖에는 수많은 스타 손님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우선 등장부터 시끄러운 노홍철 씨. 여기 또 웬일이에요? 우리 광효 형님. 여성 팬들을 몰고 다니는 데니스 오. 이야. 만만치 않은 현빈 씨. 언제나 다정한 커플 김민아, 김영규 씨. 패션쇼 단골 손님 최시라 씨까지 속속들이 도착을 했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YTN 스타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패션 포인트는 뭔가요? 오늘 의상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거죠. 겉으로 보이는 그런 뭐 이런 실루엣이나 의상의 그런 포인트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지켜 올려주는 이런 것을 오묘한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이 어쨌든 이 패션이라는 것도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정말 솔직하세요. 제가 왼쪽을 보여드리지만 제가 이쪽을 정말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양쪽이 다른가요? 자신감이 어머 아이고 자신감. 양말 좀 하나 사주셨으면 집에 있는 옷을 활용을 잘해서 입어요. 옷이 바뀌었어. 에픽하이의 타블로시죠? 약간 봄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하트 박수? 선글라스가 독특해요. 멋있네요. 예. 장난감 같지 않아요? 두 번째 패션 제안 좀 부탁드릴게요. 몸을 좀 만들어서 간단한 얇은 티셔츠 하나에 한 가지. 안 꾸민 듯 하면서도 꾸민 것들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그런 거 좋아해서 그렇게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옷보다는요. 몸을 가꾸는 게 더 멋지지 않을까. 그것까지는 제가 저 나중에 코디한테 물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세 번째, 패션쇼에 가면 이런 사람 꼭 있다? 패션쇼에는 꼭 이런 사람 있어요. 너무 아는 척을 해요. 잘못 알아보고 박수치는 그 환호를 보내주는 그런 10대 소녀들이 꽤 있어요. 그래도 얼굴 아는 사람이라고 누가 이렇게 막 저 여기서 웅성웅성 거리니까 데니스 호감 물론 착각을 했나 봐요. 와 몰려왔다가 실망해서 가는 분들. 남자분인데 머리도 이렇게 좀 높고 옷이 좀 화사한 색깔을 입고 남들이 잘 소화하기 힘든 그런 옷들을 입어서 아 역시 이 패션계에 종사하는 분답게 갑자기 그 속옷만 입고 워킹 하시는 분들 몸이 좋으면 최대한 뱉기더라고요. 버텨 이렇게 카메라가 앞에 올 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웃고 즐기는 가운데 드디어 패션쇼의 막이 오르고 김기범 씨가 등장을 했는데요. 어머 진짜 치마 맞네요. 그렇네요. 예, 그래도 눈빛은 카리스마 덩어리. 어머 저거 눈에서 레이저 쏘는 거 아니에요?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포즈의 최시원 씨. 마무리는 살짝 턱을 잡아주는 센스를 발휘하는데요. 이 두 모델에게 디자이너 장광효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는군요. 너무 모델스럽게 하지 말고
자기 모습대로 편안하게 해라. 눈길을 딴 데 보지 말고 카메라만 보면 돼. 디자이너 장강현 선생님의 말씀을 받들어 훌륭하게 패션 모델이 됐던 김기범, 최시현 씨. 멋있어요. 막상 끝내고 나니까 저희가 준비한 게 만약에 숫자로 표현한다면 10이라고 하면요. 보여드렸던 게 한 3,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게 제일 아쉽고. 진짜요? 네. 나중에 더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정말 더 연습 많이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포즈 준비했었는데 못 쓴 거 이런 거 없어요?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막상 쓰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어떤 거였는데요? 네? 어떤 거였어요? 비밀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무슨 포즈였는지 다음 무대에서는 꼭 보여주실 거죠? 슈퍼주니어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YTN 스타 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슈퍼주니어 시원이 노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